자, 유정희 의원 통해 갖고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제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예, 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 일단 그 서울시 그 국민의힘 단독으로 통과됐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뭐 군사 작전 하듯이 통과됐다. 또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처리했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의원님이 직접 현장에서 계셨죠? 예. 예, 예. 서울시 의원이시니까요. 예, 예. 그 설명 그 과정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군사 작전은 뭐 비밀리에 하는 거니까. 네. 뭐 비밀리에 한 건 아니고요. 네. 예. 이제 뭐 그 하기는 했는데. 네. 그게 공식적이고 또 의회의. 네.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면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원내 교섭 단체의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상임위에 또 안건으로 상정을 할 때는. 네. 부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네. 부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역시 원내 교섭 단체 정당의 소속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도 상의를 했어야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를 하고. 예, 무시하고 그냥 외부에서. 네.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상정을 할 거다. 네. 15일 날 할 거다. 오. 15일 날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거다. 이거는 월권이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거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의원님 그 서울시의회도 그 절차라든가 이런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안 통과시킬 때 조례를. 예, 조례가 있죠. 조례를 통과시킬 때 시행규칙. 예, 예. 시행규칙 그 위반한 거 아니에요? 위반했죠. 그리고 무효입니까?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아니, 절차를 위반했으면 무효 아닌가요? 예. 예, 뭐 그렇지는 않고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고. 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네. 예. 뭐 협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거는 서로 간에 정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거는. 네. 민주적이지 못하죠. 자, 의원님 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부분이. 네. 저도 궁금해요. 의석수가 왜냐하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11월 22일 날 상정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15일 날 급하게. 네. 날치기로 처리를 했어요. 그 왜 불과 일주일이에요. 네. 그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궁금해요. 알아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 오다가 내려왔습니까? 위에서? 아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캄보디아에서 오다가 내린 거예요? 네. 이거 뭐, 이제, 없는 사이에 빨리빨리 처리해라.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뭐 나름대로 야 우리는 이렇게 뭐 응징했다 뭐 이런 실적이 필요했는지. 예, 뭐 그렇죠. 뭐 자리에 없을 때 처리해라 뭐 그런 것들을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뭐 뉴스도 나오고 않겠냐? 하는데. 뭐 서울시 의회에서조차. 네. 예? 더군다나 정말 이해 불가인 것은 11월 22일 날. 상정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통과될. 예. 것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에 앞당겨서 이렇게 갑자기 강제적이고. 예, 시행 규칙을 위반하면서 통과시킨 건 참 의문이다. 예, 예, 회의 규칙을 위반했죠. 네,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밖에 외부에 나간 사이에, 외국에 나간 사이에 우리가 한 건 했다. 뭐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세요? 뭐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추측을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이제 사실 또 달라진 거는. 네. 이강택 대표이사가 사표를 쓴 거예요. 그렇죠. 뭐 몸이 아프시다고. 예, 예. 일신상의 이유로. 네. 그게 14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15일 날. 이제 뭐 그게 뭐 사표를 썼다 뭐 이런 건데. 네. 도대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네. 제출한 거 하고. 아. 이 조례안을 이렇게. 예. 급하게 날치기로. 처리를 하는 거 하고. 도대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강택 대표 이사를 비롯한 대표 저 이사분들이 임기가 2023년 2월이에요. 아, 이제 아직 몇 개월 남았네요. 예, 4, 5개월 불과 남았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뭐 사퇴를 해라, 사표를 써라, 뭐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왔었군요. 압박을 뭐 가하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래서 아니 드디어가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 모르겠 이제 아프셔서 네. 사의를 표하셔 사표를 쓰셨는데 예.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일정도 알겠습니다. 앞당기고 회의 네. 규칙도 어기고 이렇게 날치기로 네. 처리를 할 일이냐 도대체 그 부분이 참으로 불가사의하죠. 민주당 시의원분들은 다 퇴장하셨던 겁니까? 의회장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의석수가 3분의 1이 넘기라도 한다면 네. 필리버스터라도 하겠는데, 예, 그게 37.333명이 3분의 1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주당 의원 수가, 야당 의원 수가, 네. 36명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뭐, 표결에는 의미가 그래요. 없다고 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TBS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비롯해서 몇몇 프로그램들 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고 또 시민 단체만을 위한 방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저 국민이 판단을 할 일인데, 아니, 의원님, 네네, 그 말씀하세요. 예, 국민이 판단을 할 일인데, 이제 네.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이 끝없이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이 됐는데, 네. 어쨌든 뭐 몇몇까지 일에 대해서 예. 이제 그 몇몇 프로그램이 몇몇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는 방송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의원님 말이죠. 모든 방송이라는 거는 네. 모든 개인들은 다 정치적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자기 자신의 정치적 경향성을 저도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서 저도 제가 뭐 중립 지킨다고 그래도 제 정치적 지향성은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아, 중립이라는 것도 정치적 지향성이에요. 경향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서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야말로 아, 자기네들 서울시 의원 특히 이정배 의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 잘 아시죠, 의원님? 뭐, 잘 예. 안다라기보다 이제 아니 의회에서, 같이 예. 하시고 뭐 하실까? 아니 그 사람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성을 자기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무슨 고발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동료 의원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신데요? 의원 개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예. 아니고요. 아니 워낙 유명하신 분이래갖고 예 제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예. 공정성과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예. 중립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 예. 세상에 중립이 어디 있어요? 네. 아. 가만히 있으면 저쪽 편이거나 가만히 있으면 이쪽 편이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이쪽 편은 확실히 들면 이쪽 편인 거고, 저쪽 편은 확실히 들면 저쪽 편인 거고, 이 세상에 중립은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오히려 네. 침묵은 악의 편이죠. 자, 의원님 근데 조례 폐지안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그냥 500억 예산 중에서 예. 지원을 폐지한다예요. 그 500억 한 예산 중에서 줄이에요. 네?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 아, 한 그래서 한 줄. 줄이야. 지원을 폐지한다. 한 줄이고, 이제 전에 부칙이 있었어요. 부칙이 1, 2, 3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뭐 우선 채용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 정리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 근데 이게 다 위법, 불법적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조례는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부칙을 다 빼버리고 그냥 지원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그한 줄로 언론의 독립도 날려버리고, 예, 그리고 353명 TBS 관계자 네. 분들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500억 예산, TBS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 모양이죠. 근데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매년 그 70%를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했던 게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근데 이 70%를 한 푼도 남김없이 지원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당초에는 하고, 이제 2022년 예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네. TBS 예산을 인건비만 남겨놓고 사업비를 아, 빼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해줬어요. 증액을 해서 2022년 올해 이제 사업을 쭉한 거죠. 한 거고 2023년도 예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업비를 빼고 인건비만 왔어요. 인건비만 왔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원래 조례는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조례는 또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다 했는데 요번에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알겠습니다. 흘렀잖아요. 그 조례는 7월 4일날 발의를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2024년도 이번에는 이 조례안이 폐지됨에 따라서 TBS는 전체 500억 본래 예산 중에서 70%를 지원받지 못한다. 그거죠? 아니, 70% 안에는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2023년 예산은, 인건비는 아니, 아니 놔두고, 2024년. 사업비는 2024년. 2023년. 아니, 여기 조례안 폐지는 아, 2024년부터 적용돼. 2024년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글쎄 거죠. 말이 그게 중요한 거죠. 빵원. 그 조례는, 2023년도에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고하셔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내년까지는 아니, 2000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나 아, 그렇지. 근데 이제 1년씩 가니까 회계 연도가 2024년도에는 아예 그러니까 70% 지원 그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지원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TBS는 방송국으로서 존립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맞죠?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TBS는 언론으로서 네. 계속 그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이제 내년 알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네.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모르겠어요. 이제 뭐 교육 방송으로 전환을 할 거다라는 게 네. 저도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지만 언론 보도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 서울시에서는 교육 방송으로 하고 싶다. 이제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그 조직에 위상을 가질지 또 네. 그뭐 구성원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자, 정해진 그런데 건 말이죠, 없고 지금 의원님. 네. 조례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서에서 또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뭐 이거를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다시 검토를 해라라고 다시 의회에다가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했다 집행부가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예단을 섣부르게 하는 네, 것은 그래요. 네. 좀 무리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예, 이 마지막으로요, 조례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TBS 방송사의 직원들하고 노동조합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네. 집행부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조례를 네. 제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네. 또그 결과에 따라서 네.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제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또 기회 되면 또, 전화 연결해서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네. 자, 지금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통해서 여러분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어제 그 조례 폐지야. TBS가 원래 이 독립된 재단입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별개 독립된 그래서 미디어 재단이라는 것을 박원순 시장에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현재 사장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또 거기서 과거에 TBS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서울시 산하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뀐 거죠. 재단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라라고 이제 재단을 만들었는데
초기 단계니까 예산이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조례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지방자치단체는 다 법률이 아니고 조례죠. 근데 이것을 어제 갑자기 본래는 이후에 천천히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는데 갑자기 이걸 통과시켜 버렸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TBS라는 방송이 방송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70%를 아예 지원하는 부분들을 삭감했다. 아주 굉장한 거죠, 이게 실제로. TBS는 이제 그만둬라는 얘기예요, 아주. 꼬마 방송국으로 그냥 뭐 방송이나 송출해, 아나운서 한두 명 대고서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러한 형태의 지금,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이루어지겠다. 아까 이제 유정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루어진 시기가 본래는 천천히 하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왔을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것도 참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MBC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 쭉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언론 관련에 대한 대책과 정책 제가 너무 고상하게 표현하나요? 이러한 압박은 실제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저 박상배의 뉴스클래스에서 한 걸음 더 깊숙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 뉴스클래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